3대 고통 중 하나인 요로결석의 고통, 요로결석의 원인부터 치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요로결석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력, 식습관, 구조적 원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기는 사람이 잘생기고 재발도 잘합니다. 우선 선천적으로 요관의 모양에 이상이 있으면 잘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신장에서 방광으로 소변이 내려오는 길은 일직선으로 생겼는데 꼬여있거나 하는 경우 소변이 요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돌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물을 적게 먹거나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먹으면 소변이 진해지게 되고 소변이 진해지면 결정이 잘 생겨서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겨울보다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과 퓨린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변이 농축될 수 있어 결석의 결정이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로결석은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석이 크지 않고 요관을 막지 않고 아래쪽에 있다면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이 마려운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석이 점차 커져서 요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옆구리 쪽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옆구리나 등 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 이유는 등이나 옆구리 쪽에 신장이 부으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줄 알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갔다가 결석이 의심된다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관의 아래쪽에 결석이 있으면 소변 보고도 시원하지 않고 고환의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요관의 결석이 위쪽에 있는 경우에는 토하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통증과 함께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는 결석이 요관에 상처를 내면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통증이나 혈뇨를 병원에 내원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먼저 문진을 통해 결석이 있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등을 두들겨 봐서 통증이 울리는 것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등을 두드리는 이유는 신장이 등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신장이 부어 있을 때는 등을 쳤을 때 통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광과 신장을 초음파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석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방광 초음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석이 요관을 막고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장이 부어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아울러 소변 검사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혈뇨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시행하면 결석의 성분과 크기에 따라 보이는 결석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결석도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결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정맥 요로 조영술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조영제를 주사로 맞고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검사함으로써 단순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결석도 진단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CT 검사를 통해 돌의 위치와 크기를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석이 진단된 후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은 돌의 크기와 증상,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별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연 배출 기다리기. 크기가 4mm 이하이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를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외충격파 세석술. 몸 밖에서 초음파로 충격파를 만들어서 결석에 충격을 주어 결석을 부숴주는 시술입니다. 다른 장기에 충격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결석에만 충격을 주어서 치료합니다. 마취도 필요 없고 입원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술적 방법. 결석의 크기가 많이 크거나 세석이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 또는 허리 마취가 필요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로결석의 치료는 개개인별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요로결석 치료 후 생활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석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1년 내에 10%, 10년 이내에 50% 정도의 재발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재발을 낮추기 위해 생활습관의 교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물 많이 마시기.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이 묽어져서 결석 결정이 잘 안 생기고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면 결정이 생겨도 잘 씻겨져 내려갑니다. 여름에 특히 결석이 잘 생기는데 땀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더 많이 마셔줘야 합니다.
두 번째, 짠 음식 줄이기.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소변이 진해지게 되고 그러면 결석의 결정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음식 섭취 줄이기. 요산 수치는 통풍과도 관련이 있지만 요산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소변으로 요산이 많이 배출되게 되고 요산으로 된 요산 결석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산을 높일 수 있는 음식으로는 붉은 육류, 고기 내장, 등푸른 생선, 술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로결석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드렸는데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클린원 이남석 원장이었습니다.